올해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마늘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제주 마늘 농가에선 사상 처음으로 산지폐기까지 단행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선 다양한 판매와 행사를 통해 제주산 햇마늘의 판매 촉진과 제주 마늘 지역사회 이슈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마늘 농가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년에 마늘 생산량이 전국이 35만 톤, 제주에는 3만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감소했고 평년보다는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이제 1,800원 선에 낮게 형성이 돼가지고 농가들이 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오늘 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저희 농협들이 앞장서가지고 도와드리고요. 난도적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소비 촉진 목적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마늘, 햇마늘 이런 점이 제일 좋다. 이런 점이 제일 장점이다. 제주 마늘은 의성이라든지 이런 한 지역 마늘보다는 이제 아린 맛이 덜하고요. 매운맛과 향이 강해서 특히 김치 등 양념이 아주 적합한 마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늘 박사시네요. 하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직접 이렇게 마늘 판매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좀 잘 팔리고 있나요? 네, 잘 팔리고 있어요.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제주도에서 4개 농협단체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마을 농가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단가가 낮아가고 좀 울상했습니다. 또 이 사람 인력도 좀 필요하고 너무 인력도 들지 못해갖고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제가 마늘을 좀 뽑아봤거든요. 대학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마늘을 뽑았어요. 코피를 쏟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피를 팍팍 쏟았는데 오늘 저희도 하나씩 사자. 피디님도 하나 사고 하나씩 사가지고 저희가 이 마늘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된 추세에 발맞춰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산지 전자경매를 활성화시킬 계획이고 또한 그 유명 온라인 마켓에 제주산 농산물이 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신 건지? 뭐기 뭐예요? 마늘은 일레백리라고 했습니다. 100가지의 이로움이 있는데 한 가지의 해로움, 즉 강한 매운맛인데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거기에는 100가지가 넘는 유용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주산 마늘은 매운맛이 강합니다. 즉 몸에 좋다는 말이겠죠. 도민 여러분께 제주산 마늘을 지속적으로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마늘의 일일 권장량 3쪽입니다. 이걸 매일 섭취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마늘? 야 일로와 빨리 와봐. 자 하이 큐. 너 마늘 사랑해 1일 3쪽.